오늘 이데일리 2024년 5월 5일자 기사인데요. 로마 대표 오페라 극장 오른 첫 한국 국악 공연 전석 동났다라는 기사입니다. 4일 한국과 이태리 상호 문화 교류회의 화려한 출발. 첫 공식 행사 세자의 꿈 판굿 장면에 감탄. 유인천 수교 140돌 동반자 관계 격상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유니크 보이스 유일무이한 목소리 카를로 트레차 전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좋은 공연이 하루 만에 끝나 아쉽다. 유석열 전 한인회장 장관이었다. 지하드 메스탐 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대사 4일 현지 시간 저녁 7시 이탈리아 로마 아르헨티나 극장에 한국의 전통 국악 공연 판굿 등이 펼쳐지자 이를 지켜본 현지 관광객들의 반응입니다. 판굿은 한국의 풍물놀이를 무대화한 놀이춤 형태의 공연으로 꽹과리, 장구, 북, 징, 소고 등의 탁 소리에 맞춰 허공에 그려진 상모의 다채로운 볼거리가 백미입니다. 이날 무대는 2024년부터 25년 한국 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회 첫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첫 공식 개막 행사로 국립국악원의 세자의 꿈을 무대에 올린 것이고 티켓 가격은 일반석이 30유로, 박스석은 20유로로 시야 제한석을 제외하고 559석이 전석이 매진됐다고 그래요. 세자의 꿈은 조선시대의 왕세자가 성인식을 치르고 궁밖에 겪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다양한 한국 전통춤으로 구성해 해외 초연작입니다. 태평무와 사랑춤, 소고춤, 살풀이춤, 판굿 등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국악 공연의 종합세트인 격이죠. 특히 이날 공연인 아르헨티나 극장은 로마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극장입니다. 1732년 처음 문을 연 유서 깊은 극장으로 한국 전통 국악 공연이 처음 무대에 올라 의미가 크다는 게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설명입니다. 전날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한 유인천 문체부 장관은 이날 극장을 찾아 상호문화교류회를 시작을 축하했다고 해요. 유인천 장관은 도포를 입고 공연 리셉션에 참석해 한이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첫날 행사를 찾아준 기빈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문체부는 앞으로 2년간 한국국제교류문화교류진흥원,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함께 한국과 이탈리아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번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로마,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전시와 행사가 펼쳐지고 2018년 이탈리아 최고 조각가상 프라텔리 로셀리를 받은 박은선 작가는 로마 주요 관광지에서 6월부터 4개월간 조각 전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7월에는 K 콘텐츠 기업 소비자 거래 행사를 열고 콘텐츠 체험 공간과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10월에는 한국 관광 박람회가 열리며 11월에는 한국 현대 무용 공연이 이어갑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예술인이 오페라 디자인 등 분야에서 작품을 공동으로 창제작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참 문화 관광부 체육부도 각 나라마다 이러한 교류와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오늘 정치적 코멘트는 현지 시간 4일 저녁 7시 이탈리아 로마 아르헨티나 극장에 한국 전통 국악 공연 판꽃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의상이라든지 그 모양이 굉장히 더 국내에 많이 알려진 것보다 더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런 환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국내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공연 끝나고 국내에도 TV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야 제한석을 뺀 나머지 559석이 전신 전석 매진됐고 유인천 문화부 장관이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상호 문화 교류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역시 유인천 문화관광 장관은 그 전에도 이 문화부 관광 장관을 했던 인물이라서 이 분야에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어서 다른 문화부 장관 때보다 한국의 문화 발전에 부각되는 국내 국외의 활발한 활동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만큼 아는 것들, 익숙한 경험적인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K문화 발전을 세계에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에 개막됐던 것들을 TV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국내 시청자들한테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이델리 2024년도 5월 5일자 기사로 로마 대표 오페라 극장 오른 첫 한국악 공연 전석 동났다라는 기사입니다.